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바이런입니다. 오늘은 이 공장에 남은 사각 파이프를 가져와서 해체를 하고 다시 용접을 해서 지단물을 보관하는 선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 제품의 80% 이상이 프린트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재단된 반제품이 프린트를 찍는 공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따로 보관을 해야 할 공간과 움직일 수 있는 적재 선반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는 만들고 부시고 만들고 부시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르고 이어붙이는 작업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새로운 자재를 살지 말지를 사장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공장에서는 새로운 스타일의 물량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패킹 방법으로 변경되는 등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새로운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용접된 부위를 글라인더로 갈아서 매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손에 철가루가 튀어서 복장갑을 사주는데 작업에 방해가 되는지 잘 끼지 않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의 헬멧의 용도는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때 헬멧보다 좋은 보호 장비가 없더라고요. 이런 작업은 주로 시원한 오전 2시간, 오후 3시 이후에 작업을 합니다. 요즘 같은 우기에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공장의 다른 설비가 고장이 나면 고쳐야 하기에 대략 일주일에 걸쳐서 지단물 선반을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일찍부터 찌엉통 아저씨는 작업을 하십니다. 눈 보호용 안경을 사드렸지만 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전에도 파편이 눈에 튀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벗고 쓰고 하는 것이 번거로운 것인지 그냥 해버립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사온 다각형 직각 용접 자석으로 직각을 유지하고 반대편을 용접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하지 않은 금액인데 캄보디아에서는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한국에서 구매해서 필요한 것들을 전달합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일을 많이 못했다고 합니다. 아, 고생이 많아요. 이거 또 연결해서 쓰는 거야? 굿모닝. 안 웃죠? 없니? 클라이. 짧아서 같이 뭐 이어서 쓴다고. 쇼룸. 본 것도 있. 띵삐동. 오케이. 띵삐동, 띵삐삼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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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라인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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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질한 프리 어 마이크질한 타야 특투보 반대 어 반 I need free 아프리더 그냥 뛴다 하석 하석 끼 보세요 어 하석 끼 하지 그냥 끝아 소워 이게 쓱쓱쓱쓱쓱쓱 캄보디아 근로법에 따르면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날 월요일은 하루 쉴 수 있도록 공장에서는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근무를 하면 일요일이라기보다 공휴일도 마찬가지인데 기본급에서 두 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기본급여가 200달러인 직원이 일요일 8시간을 근무하면 200달러 나누기 26 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하여 하루 급여 7.7달러에 일요일 근무 두 배를 하면 15.40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저희 공장은 점심 비용을 0.5달러를 더해서 15.90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납기 일자가 부족하여 일요일에 일을 해야 한다면 15.90달러 곱하기 대략 공장 인원 1000명을 한다면 15,900불이 됩니다. 기본급이 200달러 이상인 직원들을 포함하면 17,000달러 정도를 지급하게 됩니다. 7, 8년 전만 하더라도 휴일, 일요일 근무를 자주 했는데 지금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캄보디아 기본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노사정 합의에 의해 202달러에 훈만의 총리가 2달러를 더해서 2024년 최종 급여는 204달러로 확정되었습니다. 기본급 200달러에서 204달러로 4달러가 증가되었지만 공장에서는 오버타임 연근, 연휴가 비용까지 비용을 계산하면 공장에서의 부담감은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 올랐다고 봐야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지역에 따라 기본급이 다른데 일본을 제외하면 캄보디아 기본급여보다 적습니다. 요즘 오더 상황이 방글라데시로 이동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기본급은 80달러가 되지 않고 원단을 생산하는 업체도 많아서 캄보디아 물량들이 방글라데시로 많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캄보디아가 불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비우류 제조업에 대한 투자 유입이 171%가 늘어나면서 비우류 제조 부분은 11.7%의 강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띡띡 나왔구나 이거. 띡띡. 어때? 하이. 찜통? 찜통은 뭐 받아? 아직도 하고 있네. 찜통 아저씨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여러분, 치? 작업하다가 손가락이 다쳤나 봅니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양호실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카스라도 사 먹으라고 조금 돈을 드렸습니다. 바카, 어쩡 바카? 냠냠. 저 타이? 타이? 반응? 설모이디어. 이거 소독을 해야지. 아유. 떴은 저기 너스룸. 아, 찜통 아저씨 다치셨어요. 이런 일 하면 계속 다치니까 문제가. 장갑을 끼고 하라고 하는데 불편해서 안 하는 건지 장갑을 사주더라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덥지가 않아서 오후 일찍 작업을 시작합니다. 코팅이 돼 있으니까 원단이 긁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청소부 아주머니가 도와주고 계십니다. 공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도와주셔서 찜통 아저씨가 가끔 바카스를 사주고는 합니다. 아, 이게 남는 거를 두 개 잘라서 붙인다고? 저희 직원들이 성실하기도 하지만 공장을 위해 아끼고 절약해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찜통은 떠나? 띠니? 번뚝딱. 번뚝딱? 아. 마사밍 얌치랑? 마사밍 얌치랑. 오늘은 청소부 아주머니, 보일러 공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사각 파이프를 더 가져와서 부족한 재단물 다리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사각 파이프의 양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파이프를 이어붙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공장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저희도 오더 받은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최대한 비용 절감을 해야 내년, 내후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요즘 오더 받기 위해서는 봉제 공임을 낮춰야 합니다. 봉제 공임 가격이 15%에서 30%까지 내려간 상황이라 공장이 살아남으려면 공장 지출의 70%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여야 하고 생산은 더 뽑아야만 합니다. 2024년 증가된 급여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줄이고 자동화 미신과 기계를 통해서 지출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이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알뜰하게 사용해야죠. 요즘 캄보디아 봉제 공장들은 개공을 많이 씁니다. 개공은 일당제로 보통 1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공장의 입장에서는 연금, 연차, 의료보험, 세금,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아도 되고 오도가 있으면 데려다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라인을 비워둘 수 있어 요즘같이 오도가 들쑥날쑥할 때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봉제 라인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잘하는 개공도 있겠지만 못하는 개공도 있어 관리가 쉽지 않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합판이 두 개가 남아서 조금 더 제작을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저거 다 못쓰니까 다 싸그리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죠. 전기톱이 멈추지 않아 위험해 보입니다. 뿌레뿌레. 합판의 규격은 대체로 동일합니다. 1.2m에서 2.3m인데 두께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코팅이 되어 있으면 가격이 더 비쌉니다. 이런 합판도 대부분 수입된 것이라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자른 것 같은데 가운데가 좀 맞지 않습니다.
깔르. 위로 올리면 좀 나을까요? 딱 들어맞습니다. 여기도 살짝 크기는 한가 봅니다. 오케이. 이제 제단물 다이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색상별로 사이즈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어 제단물 관리가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